도대체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속인 거야? 어?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어. 다녀왔습니다. 자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? 가짜 청기총인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? 자네 그때 내가 컴플레인 들어온 거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?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. 죄송합니다.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날 능멸해? 자네 눈에 내가 우습나?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? 일단 전기총 문제는 많이 진정이 됐으니 당신도 화 풀고 그만해요. 그래 엄마, 인재 씨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용서해줘요. 네? 자네 나한테 또 속이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당장 다 말해. 나중에 내 뒤통수 치지 말고. 그런 거 없습니다. 윤재 씨가 또 속일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? 넌 가만히 있어. 강단이 일부터 해서 자네 정말 갈수록 실망이야. 이제 무슨 일이든 자네 믿고 맡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그리 알아. 매제,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매제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셨나 봐요.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거니 할 말이 없네요. 참, 아까 매제한테 얘기를 다 못한 게 있는데, 매제, 혹시 김 사장하고는 청기총 말고 달리 엮인 일은 없어요? 그럼요. 그 사람과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어요? 공교롭게도 중국 공사대금과 청기총 모두 김 사장과 엮여 있는 게 이상해서요. 안 그래도 나도 그게 이상해서 김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중국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김 사장이 연락 오면 만나자고 하고 저한테 말해주세요. 어떻게든 잡아서 공사대금에 대한 행방을 물어봐야죠. 그래요, 알았어요.